자, 지금 구조된 분들이 세 분인데 지금 제주 한라병원 응급실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 관계자 저희가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응급실에서 우선 초진을 봤을 때 의식은 다 명료하시지만 약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계셨고 일부의 환자들은 저체온 상태가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전신의 찰과상, 타박상의 승차들은 확인되고 있었고요. 폐역의 수온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장시간 물에 있었다 하더라도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저체온은 아닌데요. 아, 오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 건강 상태는 그냥 괜찮다. 네. 예,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군요. 회복 단계에 있는 걸로 볼수 있는데, 이 저체온증이 그렇게 무섭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 아주 차가운 곳에 있어야만 저체온증에 걸리는 게 아니라요. 보통 36.5도라는 우리 체온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성은 다분합니다. 그렇군요. 단계별로 있는데, 뭐, 시청자분들,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열이 조금이라도 낮은, 35도보다 낮은 곳에 장시간 있다 보면 열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그 현상이군요. 그렇습니다. 몸의 체온이 서서히 잃기 때문에요. 경증, 중증도, 중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약간 낮을 경우에는 뭐 흔히 아시는 것처럼 입술이 파랗게 되고 닭살이 돋고 몸이 떨리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29도, 이렇게 30도 아래로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은 심장박동이 이상이 생기고요. 동공이 확장되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28도 이하라는 낮은 수온으로 될 경우에는 사실상 심정지가 유발이 되면서 예. 의식을 잃고 통증을 감지하지 못해서 아, 그래요.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종자들이 지금 한 23시간 정도 지금 바다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생존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예, 미국 특수부대 연구 자료이긴 한데요. 해수 온도가 16도에서 21도가량 됐을 때는 약 7시간 예. 방치되면은 피로감 호소하면서 의식이 불명이 되는데 최대 40시간까지 생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체력 능력에 따라서는 뭐 2시간에도 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최대로는 약 40시간까지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신락 같지만 희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지금 23시간이 지났으니까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빨리 찾아야겠네요. 빨리 그렇습니다. 찾아야겠어요. 서둘러야죠. 자, 근데 보면 이세 분의 생존자들 배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옷을 다 벗고 있었다면서요. 아, 구명조끼 같은 것들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셨고, 예. 올라간 이후에는 배가 서서히 침몰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가라앉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소지품은 모두 바다에 버렸고, 옷도 불필요한까지 상의 하의를 다 모두 벗은 상태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이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계속 된다는 거를 판단을 하셨는지 어쨌든 옷을 벗고 있고 속옷 정도만 입고 계셨다. 이렇게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전문가 이야기, 이 저체온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오늘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온이 20도든 25도든 체온보다 낮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저체온증이 오게 돼요. 체온 2, 3도만 떨어져도 스스로 그 어떤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저체온증과 익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체형, 또 영양 상태, 입수되는 과정,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빨리 구조하는 수밖에 없지. 하종개 부장, 예. 지금 구조된 세 분의 경우에는 옷을 좀 벗고 있었다. 이게 예방법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예. 실제 왜냐면 저체온증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물에 있다가 위로 올라와 있었으니까 옷을 그래도 그 찬물이 그대로 몸에 접촉되는 거니까 벗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좀 나았던 건데요. 예. 사실은 만약에 한 시간 안에 내가 반드시 구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헤엄쳐서 해안까지 갈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열심히 헤엄을 쳐가지고 그리고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장구를 치든 뭐를 하든 하는 것이 자기의 체온을 좀 유지하는 게 낫거든요. 예.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는 과연 해경이 언제 구조하러 올지. 내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한 시간을 물장구를 치게 되면 힘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체력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익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 오히려 몸의 체온을 유지해서 물장구를 치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가까운 해안에서 자기가 진짜 충분히 해안까지 갈 수 있었다면은 어떻게든 자기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몸을 움직이는 게 낫지만 예. 그러지 않을 경우는 쉽지 않다. 김태준 함장님, 혹시 해군에 그런 행동 수칙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뭐 일반인들도 뭐 바다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주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는 말이 오히려 예. 옷을 입는 게 네.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구명정을 그 끼고 말이죠. 옷을 하고 하면은 일단 그 안에 들어가서 몇 겹을 입게 되면은 예. 체온이 말이죠. 밖으로 그렇게 빨리 안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온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그 라이프 자켓을 입으면은 예. 옷을 벗는다는 수칙은 없어요. 옷 위에다 입기 때문에 옷을 입으면 옷하고 저 구명조끼가 하면은 오히려 더 온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막아준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김태현 변호사, 이번에 네. 발견된 시신들을 보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입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저럴 때는 충분한 양의 어떤 구명조끼가 다 대부분은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아까 관련 법인 낚시 및 관리 및 육성법 보시면 예. 현장은 지금 나오죠. 네. 안전운항에 필요한 경우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거부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거 규정 없어도 사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규정에 저렇게 돼 있는데 승객이 아우 나 이거 귀찮으니까 안 입겠습니다라고 할 때 실제 선장이 아 그러면 당신 못합니다 할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결국 지키는 승객이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해져서 좀 축축하니까 벗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이 세 명의 생존자를 구조한 선장님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자, 선장님은 저희에게 오늘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까만 물체가 있길래 돌고래, 고래가 떠 있는 줄 알았어요. 날이 막 밝아지려고 할 때니까 그걸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서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세 명이서 손을 흔들고 있길래 구명동이를 줄여서 내가지고 우리 이제 집사람 보고 던지나가고 한 명 구하고 또 접근해서 또 한 명 구하고 또 던져갖고 또 한 명 구하고 이제 세 명 다 구했어요. 많이 들고 있었고 예. 하의는 안 입고 있었고 그래. 두 분은 아예 안 입고 있고 한 분은 조금만 입고 있고 세 명밖에 없냐고 예. 그러니까 이 배 속에가 여러 명 있다고 노을성 파도가 아침에 심했고 그 사람들도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에는 안 좋았어요. 새벽에는 날 뜨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저 박 선장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인터뷰 내용 보시는 것처럼 부인 김용자 씨와 두 분이서 이 어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준학입니다. 준학으로 예. 어로 행위를 하는 어민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출항을 하는 길에 무언가 돌고래 같은 것들이 멀리 보여서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듣고 구조를 시작을 했는데요. 부인 김용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까이까지 가기가 어려울 만큼 파도가 그때까지도 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 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로프를 한 20여 차례 이상 던지는 그 과정에서 본인도 배 그 구석 모서리 이런 데 많이 부딪혀서 타박상을 심하게 입었고요. 예. 당시에는 그걸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로프를 수십 번이나 던져서 간신히 한 명 한 명을 구조를 했고 모두 다 정말 심하게 몸을 부르르 떨고 있어서 예. 선실 안쪽으로 옮기고 이불을 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도 구조하느냐고 정말 탈진할 정도로 무척 힘든 과정이었다. 그리고 배를 가까이 붙이기가 힘들어서 우리 박 선장님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 방향을 잡느냐고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우리 이동영 차장이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부부니까 선장은 그 배를 계속적으로 큰 파도와 싸우면서 그 거리를 맞춰야 되고 그 아내분이 계속적으로 무려 한 20m 되는 곳에 그걸 던지느라고 그 한 사람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잡고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는 무려 10분씩 해서
3명을 구하는데 무려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3분 중에 한 분은 그나마 좀 또렷했고 나머지 두 분은 좀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 예. 우리가 아까 안전 문제, 그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배 그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예. 그게 제대로 돼 있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2010년에 예. 한번 문제가 좀 있었던 배였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규정에 따라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있는지 그 규정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 선박 관리 및 육성법 보시면 예를 들면 지자체는 선박을 매년 검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예. 명백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게 업, 그 낚시업이라는 게 신고제입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서류를 갖춰서 지자체에다 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주는 겁니다. 예. 매년 갱신하게 돼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서류가 뭐가 있냐면 업 허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발급하는 안전성 확인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년 등록을 하게 될,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공단 가가지고, 야, 이거 배 안전한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즉, 간접적으로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지자체나 해경이 매년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렇군요. 실질적인 관리 업무는 선원이 스스로 하게, 선장이 스스로, 선주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사실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네. 얼마 전에 휴가철 맞아가지고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낚시 어선에 대해서 한번 다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 있던 선박이 발견된 것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모든 네. 검사들이 사실은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뭐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김태준 원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동 위치 식별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명조끼에 개개인별로 부착을 해서 위치를 파악해 줄 수 있는 이런 네. 장비가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 EPUB라는 위성을 통한 위치 확인 이런 장치가 또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계속해서 대형 선박들에만 부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민간인들이 탑승하는 작은 선박에도 부착을 의무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또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우리 사고에서 우리가 가장 교훈을 얻어야 할 점은 어떤 거냐면요. 구명동의를 입었건 입지 않았건 이번처럼 너울성 파도가 많이 치는 상황에서는 사실 살기가 쉽지 않다. 예. 예. 그리고 특히 구명동의를 입은 사람들은 아 내가 바다 위에 떠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그 배를 꽉 잡고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실종자가 많았던 거거든요. 이번에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밤에 우리가 약 40여 척의 해경과 해군의 함정이 동원이 돼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그냥 불빛, 전조등만 가지고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찾지 못했다. 조금만 더 했더라. 그래서 야간 투시경, 즉 적외선으로만 가지고 잘 가지고 다녔더라도 몸의 온도만 가지고 충분히 아 여기에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를 빨리 그 기계를 도입을 해서 예. 이게 중앙구조단뿐만 아니고 제주해경이나 목포해경도 빨리 거기에 그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게 야간 수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불빛 하나로만 찾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이미 2, 3미터의 그 파도가 칠 때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고는 언제든 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사고를 어떻게 처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신고, 전파, 정확한 위치에서 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신고도 그랬고 상황 전파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사건 위치에 정확하게 가서 그 수색을 하지 못한 결과로 오히려 어선에서 그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예. 정확한 신고 그다음에 상황 전파 그다음에 정확한 그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발전되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 뒤에 뭔가 한다는 거 참 답답한 일이긴 한데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체계 다시 한번 총점검하고 시정하는 작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돌고래호 전복사고 특집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종원의 뉴스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